충분하다. 제가 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표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게임장 필드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나왔을 때 했지 몰라. 오늘 사용해본 물건은 이사의 KAC PW GBBR 모델입니다. 정확히는 키보드레일이 장착된 위사의 고급형 라인업 EMG 모델이며 매우 작은 크기의 컴팩트한 PW 모델입니다. 성능적으로는 뛰어난 편의 작동성을 보여주고 내부에는 라텍 볼트 캐리어와 메이플리프 플레이제트 이너바렐 메이플리프 MR홉 60도짜리가 장착되어 있어 작동성과 명중률 자체도 근사한 물건입니다. 이날 게임의 초반 라운드는 단순 선면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자. 첫 번째 라운드는 후방의 팀에게 팀킬을 당하면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중앙 교전지로 돌입하였습니다. 아이 깜짝아. 끝났지? 끝났다. 시작 지점이 바뀐 다음 게임, 이번에도 전판과 동일하게 중앙 교전지로 돌입하였습니다. 이동해 줘. 복도 쪽이 뚫려 뒤로 돌아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전판을 교육 삼아 복도 쪽으로 달려갑니다. 맞아. 맞아. 가고 가고 가고. 돌아줘, 니가 돌아줘. 나이스. 적의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 더 전진합니다. 이러네. 다시 위치 교대 후 다음 라운드도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멈추지 마. 이번에는 중앙으로 러시아했습니다. 중앙 홀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니 다른 길로 진입합니다. 아! 팀! 다음 라운드는 폭탄 설치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앙지점에 폭탄을 설치한 뒤 3분을 버텨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저희 팀은 공격팀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어떻게 맞죠 저게? 오른쪽 맞지? 킬 좋게 적을 쓰러트려 가며 조금씩 전진합니다. 됐어. 이쪽 뚫렸어. 전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공격으로 복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빼.
결국 폭탄을 설치하지 못해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이후 라운드부터는 다시 일반 3면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시작하자마자 러시아는 방향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나이스. 다음 라운드부터는 개인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게임 시작 전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 후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모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게임 모드도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